자, 다음번이요. 풀어봅니다. 시작. 1분 됐습니다. 풀었을까요? 아영아 몇 번인데 답? 오케이, 답은 4번이죠. 자, 고개 들어보세요. 손, 네. 틀렸지? 깡이 틀렸니? 오케이. 그래서 현민이가 보고 웃었구나. 속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야? 좋아. 이러면서 자, 여기요. 능동 테슬레, 수동 테슬레라고 물어봤죠. 동사의 자리인 건 맞고요. 그죠? 근데 require도 여러분들 allow랑 거의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주 보이진 않지만 얘도 오형식 동사입니다. 됐습니까? 아니 물론 3형식으로도 쓰이지만 오형식으로 잘 나와요. 뒤에 보시면 초부정사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됐니? 원래는 require, 목적어, 초부정사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또 봐봐. 대학교 가면 1학년 있잖아요. 1학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18 영어를 몇 년을 배웠는데 대학교 1학년이 영어로 뭔지 몰라. 1학년이 뭡니까? 모릅니까? 와, 프레시맨입니다. 프레시맨, 신선한 놈이라고. 신입생이야. 프레시맨. 됐냐? 프레시맨? 아 이거 아니고 프레시맨입니다. 2학년이 뭔지 아니까? 2학년이 저 단어예요. 맨 처음에 있는 소포모어예요. 알아두세요? 알았죠? 소포모어가 2학년. 됐어? 3학년은 뭡니까? 저 단어입니다. 옆에 있는 주니어예요. 알았죠? 첫 번째 문제 아예 해석을 못했겠네요. 소포모어가 2학년, 3학년이 주니어. 자, 여기서 문제. 깡! 4학년은 뭘까? 야, 주니어 나오면 뒤에 나와야 되는 거 있지 않아? 세니어라고 말을 해? 몰라, 시니어. 시니어. 4학년이 시니어입니다. 됐습니까? 아니, 상식이나 좀 알아도 됐어? 1학년은 신선하잖아. 신입생이라니까. 됐니? 아니, 신입생 할 때 신자가 뭔데? 새로운 신자잖아. 프레시맨이라고. 알았냐? 2학년 소포모어, 3학년 주니어, 4학년이 시니어입니다. 모든 2학년과 3학년의 transfer students 얘네들이 뭐하는 애들일까? 전학생입니다. 전학생. transfer students. 됐냐? 모든 2학년과 3학년의 전학생들은 요구받습니다. 살도록 캠퍼스 안에서. 걔네들이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냐? 다음 뒤에 겁니다. require 목적어 통정사인데 목적어 없더라. 됐니? 그럼 수업 때 써줘야 됩니다. B는 왜 이렇게 아래에 있어? 니네 수능 문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만큼 A하고 B 사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B하고 C 사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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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됐지. 알았지? B, to add 쓸래, to be added 쓸래 이렇게 돼 있어. 투부정사 쓸래 얘는 뭔데? to be picking가 뭔데? 투부정사의 수동태잖아. 능동 쓸래, 수동 쓸래 물어보는 겁니다. 됐냐? 아니 뭘 물어보는지 알아야 될 거냐. 근데 이것도 니네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 뭔데? add a to b.
기본으로 알아둬야 되잖아. A를 B에다가 더하다야 되잖아. 이해됐냐? 2는 전치사입니다. 여기 보세요. 2가 바로 붙었어요. A가 없잖아요. 그죠? 되니까 됐어? 해석으로도 주니엘 3학년 전학생들은 메일 리퀘스트 요청할지도 모릅니다. 투비에 추가되어지는 걸 어디에? 대기자 명단에 추가되어지는 겁니다. 됐어? 얘네들이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알았죠? 해석상으로도 뒤에 있게 맞고요. 근데 구문으로 보셔야죠. C 가볼게요. C 보시면 매치 동사 원형 쓸래? 아니면 매칭 ing 쓸래? 물어봤거든요. 근데 앞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be-used가 보여요. 이거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be-used 다음에 동사원형을 쓰면 뭐뭐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다라고 그랬어? 됐어? 그래서 주어가 사물이라고 그랬고 be-used ing를 쓰면 뭐뭐하는데 익숙하다라고 그래서 주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어. 됐니? 그럼 주어가 누군지 보자고. 여기서부터 문장 시작이네. You should fill out. 너는 작성해야 돼. 기입해야 돼. 뭐를? A living preference questionnaire. 사는데 선호도의 설문조사입니다. 됐죠? 그리고 그것은 의미상의 주어가 예잖아요. 선행사 예입니다. 주격관계 되면서. 됐냐?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잖아. 설문지잖아. 그치? 그럼 뒤에 뭘 써야 된다고요? 비유수처 동사원형 써야죠. 됐니? 나머지 해석하면 되잖아. 문제 이렇게 푸는 거라니까. 내가 니네들한테 내가 문제 푸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어디 갔냐? 답은 4번이 되겠대요. 세 개를 통합할 수 있는 거. 됐을까요? 넘어갑시다. 23번 시작. 1분 됐습니다. 1분 30초 됐습니다. 손! 네. 몇 번 찍었어? 2번. 근거는 뭔데? 마음에 안 들어? 병렬인데. 아이씨, 볼펜도 못 돌리면서 볼펜 돌리다가 떨어지고 난리야, 이씨. 깡! 너는 몇 번 찍었어? 2번이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래. 우리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한번 봅시다. 고개 들어보세요. 앨범부터 가볼게요. Tuberculosis는 ancient disease. 얘들아, 이렇게 추상명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전문용어가 나오면 뒤에 비동사나 리펄프가 자주 나온다고 그랬어. 개념 설명해 주는 거잖아. 고대 질병이래. 옛날 질병이라고. 병 이름인가 봐. That has affected. 밑줄을 쳐놨는데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를 썼을 때는 현재 완료에 쓰는 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죠? 인류에게 영향을 끼쳐왔던 고대 질병인데 4,000년 이상입니다. 됐어요? 현재 완료에서 계속을 나타낼 때 뒤에 for나 since 쓴다고 되죠. 그죠? for는 동안이고 since는 뭐뭐 이래로. 그러니까 4,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질병 이름입니다. 얘가 뭐냐면 결핵이에요. 결핵이요. 알았죠? 결핵입니다. 자, 현재 완료를 썼는데 뒤에 for year 기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쓰는 거 괜찮다고요. 됐나요? 2번요. spread요. 앞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end가 보입니다. 아, 병렬 구조인가? 잘 찾았어요. 됐어요?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It is. It. 얘 받는 말이겠죠.
결핵은 만성적인 질병인데 초래되어지는 겁니다. 메시니스 메컴프트비스에 의해서. 됐어? 아, 나도 잘 몰라. 알았지? 그리고 스프레드, 퍼지는 겁니다. 얘 누구랑 병렬이라고 생각해서 틀렸다고 생각했나요? V1, V2. 결핵은 퍼집니다. 내가 아까 스프레드 얘기했을 텐데 스프레드는 자타동사 다 쓰인다고. 주어가 퍼집니다 그러면 자동사. 주어가 목적어를 퍼뜨렸습니다면 타동사. 됐어요 여기까지? 자동사로 쓰여야 돼. 결핵은 퍼집니다. From 누구로부터? 사람 대 사람으로. 뭐를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됐어? 뭐가 이상한데요? 없는데요. 이상한 거. 이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알았죠? 에라이 씨. 다음 3번 가봅시다. 3번은 어커라는 단어의 밑줄을 찾는데요. 어커 우리 내신 때도 했었잖아요. 중학교 때도 봤을 텐데요.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골프 왜 안 주소인데? 이따가 잊어버리고 그냥 갈 건데? 주소 그냥 발만 빼면 되잖아. 어커는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뒤에 보니까 얘 주어고요. 일형식 동사 쓰였고요. More frequently 부사 얘 수식한 거죠. 일반 동사 수식은 부사를 쓰는 거고. Among 전치사요. 뒤에 명사 쫙 나와 있습니다. 틀린 거 없어요. 됐어요? 4번 will을 썼는데요. will 다음에 보니까 뒤에 단수 써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일 거 조심해야 돼요? will이냐 or이냐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됐어? 해석해보면 TV 즉 결 TV 하니까 이상하네. 결핵은요 발생하는데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어몽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냐면 저소득 사람 사는 어디에 사는 overcrowded areas 사는 사람들 인간이 너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냥 사람 많이 사는 지역들 거기에 저소득층 사람들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고요. with 뭘 가진요? little schooling입니다.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얘네 그 우리 뭐지? 선진국 개도국 다음에 뭐냐? 맨 아래를 뭐라 그래? 하층? 아니 한국말로 얘기해 줘봐. 선진국 다음에 뭐야? 아 후진국. 아우씨 그 말이 생각이 나. 후진국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나는 병이야. 우리나라도 결핵 환자 있는데요. 옛날에 결핵으로 우리나라도 사람들 많이 죽었었거든요. 옛날에 못 살 때. 근데 지금은 내일 아마 주변에 결핵 환자들 거의 보기 힘들 거예요. 노인이거나 아니면 다른 거에 이제 합병증으로 걸릴 수도 있지만 결핵으로 이제 아파하는 애들은 별로 거의 없습니다. 알았지?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사람, 학교 안 다니는 사람 되겠네. 부정의 의미 맞습니다, 얘들요. 드디어, 그 다음. 아, 내용상 이상하잖아. 저소득층이고 사람이 과도한 지역에 사는데 학교 열심히 올해 대학원까지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잘 걸린다고 이상하지 않니? 그지?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가난 얘기 나오고요. 그래서 후진국에서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5번이 답인데요. 얘들아, 비동사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어. 아니 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내가 뭐 따져보라고 그랬어? 우리 문법 파트에서도 배운다고 그랬잖아. 동사의 문법 파트를 보면 챕터 1 동사 이렇게 돼 있고 1 뭐 나와? 수 2 시제 3 퇴 4번 조동사 5번 법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동사에 밑줄 쳐 있으면 수 시제 퇴 확인하라고 얘기했어. 아니 수일 챕터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문장이 어디서부터 시작인데? 쭉쭉쭉 가보면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 필요 없잖아. 동시에. poverty, 주어겠네. resulting in, 뭐뭐를 초래하는 가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resulting in, 뭐를 초래하는 overcrowded living condition. 과밀한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 그렇게 살아있는 조건을 초래하는 가난. 그리고 뭐, poor ventilation. ventilation이 환기 얘기하는 거야. 환기가 잘 안 되는 지역. 됐냐? and 그리고 poor hygiene habits. 별로 안 좋은 위생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흔히 이런 데 살고 있는 가난은 사는 사람들 이걸 초래하는 가난은 잊었어야지. 퍼블리티가 죽었는데 동사가 눈 씻고 찾는 것도 없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를 묶으셔야 돼. 흔히 이 가난이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를? 위험을. 결핵을 이동시킬 트랜스미션 전달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다시 동사자리 수시대 때 잊어먹지 마. 알겠어? 근데 내가 뭐 얘기까지 해줬어?
내신 때는 수시 시험 중요하지만 시제하고 타협 좀 안 나온다니까. 수입 측고 확인하시라고. 제일 중요한 거야. 됐냐? 다음 거 24번 가보자. 24번 시작. 빨리 풀려고 노력하세요. 시간의 압박을 받으셔야 됩니다. 1분은 아까 지났어요. 지금 1분 15초입니다. 문을 엽니다. 새로운 커넥션 연결. 멘토에 관련된 얘기네요. 우리 멘토, 멘티 들어봤죠. 그죠? 그 다음에 impart philosophies we otherwise 이거 체크 좀 하세요. 이거 문법 수업할 때 내가 얘기했었거든요. 혹시 기억납니까? 그때 얘기했던 거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수능 문제에서 예전에 연결어를 집어넣는 문제가 있었는데 제일 많이 나온 답은 for example하고 however였었다. 근데 선택지에 otherwise가 꼭 있었으나 수능에서는 정답이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3 애들 수업할 때 연결어 문제에 otherwise 있으면 찍지 말라고 얘기했다. 했냐? 이걸 첫 번째로 얘기해줬고 두 번째, 너희들 입장에서는 otherwise가 왜 중요하냐면 2학년 올라가서 내신 대비할 때 otherwise가 분명히 나오게 될 텐데 니네 학교에서 두 번 기출 나왔었다. 서술형. otherwise 밑줄 쳐놓고 otherwise가 의미하는 말을 영작하세요. 됐어요? 그리고 주어진 단어 뭐였다? if였어. 되냐? 가정법 과거나 과거 알렸을 때 if절, 부사절을 뭐하라고? otherwise 한 단어로 나타낼 수 있다. 이해되냐? if 주어 과거형 동사, 가정법 과거 if 주어 head PP, 가정법 과거 완료 이 두 그 문장을 otherwise 한 단어로 추락해서 나타낼 수 있다. otherwise 다음에 뭐고요? would, have, PP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에 주절 쓴 겁니다. if 이하는 없어요. 이해됐어요? if 이하가 otherwise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니? 근데 다 필요 없고 would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 부분입니다. 이거 됐어? 과거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에서 쓸 때 쓰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했죠. 그렇지 않으면 to wait, wait years to learn 배우는데 수십 년을 기다렸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렇지 않으면 됐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괜찮다. 됐어? otherwise 조심해야 돼. 내신 들어가면 내가 otherwise 이거 뭐 대신에 쓴 건지 얘기해 줄 거야. 그럼 그 문장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알았냐? 시험대 나올 수 있으니까. 됐어? 그 다음 is required. 얘는 아까 했던 겁니다. 부모 아니라면 기억하셨었어야 돼요. 내가 아까 allow처럼 많이 보이진 않지만 require 목적어 특정사 꼭 알아두셔야 그랬죠. 그죠? 틀렸다면 아까 내 말 그냥 이렇게 듣고 이렇게 나가버린 거야. 알았냐? 뒤에 목적어 있습니다. 투부정사 있잖아요. 됐어요? Take initiative는 주도권을 지다의 뜻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됐어요? 얘도 잘라 수능 기출 수고입니다. 했니? 수능 됐으면 안 된다고요. 능동 쓰셔야 된다고요.
이해됐어? 뒤에 목적어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requires라고 써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됐어?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3번 넣을게. has been built 써있네요. 이건 별다른 거 없습니다. 현재 완료 속태 썼는데요. 뒤에는 to handle에서 그것을 다루기 위해 라고 부사적 요구로 쓰인 거고요. 현재 완료 속태인 거 맞습니다. 알았죠? 뭐 따로 잡을 게 없어요. 4번은 did 썼는데요. 뭐 떠올라야 돼요? 뒤에 동사 있잖아요. 일반 동사의 강조는 앞에 두더지 쓰더라. 됐어? 시제는 과거를 썼네요. 시제는 뭐 시험도 잘 안 나오지만 might 썼구나. 과거는 없다. 라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5번요. patiently. 앞에 문장 보시면 there 앞부터 보면 되겠네요. 콤마 다음부터 여기서도 나오니까. there는 주어 아니고요. 아가 동사고. No arranged mentorships까지가 주어겠네요. 그래서 R을 쓴 거고요. 됐냐? waiting을 썼습니다. 얘는 뭔데요? 뒤에 있는 주어면서 명사인 얘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입니다. 여기까지 됐니? 내가 문법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지? 우리 초창기 때? 분사가 뭐야? 그럼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 형용사요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죠. 그죠?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 썼습니다. 그럼 얘는 뭡니까? LY 써있으니까 부사잖아요. 형용사 수식하는 건 누구밖에 안 되는데요. 부사밖에 안 되잖아. 얘는 예수식한 거예요. 얘는이 그래서 부형명입니다. 됐습니까? 얘는 예수식, 얘는 예수식. 틀린 거 없어요. 알았죠? 해석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됐냐? 됐을까요? 여기까지 넘어가 봅시다. 25번 시작. 풀었을까요? 시간은 다 넘었는데. 시험아, 다 몇 번이니? 응? 너 씨, 한 번 물으면 대답을 안 하냐, 씨. 찍은 거 빨리 얘기해, 몇 번이야? 탈락! 거기 들어봐. 4번을 찍었다는 얘기는 A씨 A번부터 나갔잖아 이 미친놈아. 야 이거 눈에 안 들어왔어? 사용동사잖아.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써야 될 거 아니야. 됐냐? 동사원형 썼고요. 이거 재밌는 글은 아닌데요. 이런 글이죠. 우리의 비행기가 한밤중에 도착을 했고 우리는 셔틀버스를 요청했어. 그리고 말을 들었어. 20분 정도 기다리라고. 그래서 새벽 1시였는데 셔틀은 도착을 안 했어. 그래서 우리는 as a group of 10명의 집단으로 우리 여행하고 있는 중이었었고 뭐 몇몇 어린이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호텔에다가 다시 전화를 했지. 하지만 어느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 I have to let it ring. 나는 그 전화기가 울리게끔 시켜야만 했다. 야. 전화 받을 때까지. 32번이 울리도록요. 됐어요? 32번이나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와우 이렇게 한 거잖아. 그치? 자기 이럴 일이 없거든. 그 다음 B번 가볼게. B번 보시면 얘는 과거 완료고 과거 완료. 얘는 과거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얘는 뭘 물어보는 거야? 능동 쓸래? 수동 쓸래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능동태 쓸래? 수동태 쓸래? 능수동 물어보는 거죠. 그럼 보시면 That's weird. 문장 연속하네.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We stood for. 우리는 서 있었거든요. 한 시간 동안요. At the designated spot. 지정된 장소에. 호텔에서 어디서 기다리세요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야. 거기서 한 시간 동안 기다렸다. That 대신 뭘까? 대의 주어? 능동태를 썼고 수동태를 썼다. 근데 마침표가 있다. 됐냐 이거지? 대신 뭘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알았죠? 뒤에 목적 없는 불안정한 문장이 와야 돼요. 답은 앞에 겁니다. 예림이 그들이 선택한 지정된 장소에 됐어? 그래서 답은 앞에 거 됐냐? 그 다음 close closely 앞에 보니까 비동사 써 있습니다. 형용사 써야 되는 자리 맞아요. 됐어요? close하고 closely는 뜻도 다릅니다. 그 호텔은 close는 형용사로 가까운 이란 뜻이고 closely는 부사로 아주 유심히 closely는 일반 동사랑 대부분 같이 쓰여서 일반 동사 주실게요. look closely 하면 자세히 관찰하다 이 뜻이야. 자세히 보다. 됐냐? 아, 답은 앞에 거. 됐어? 그래서 이걸 다 통합하면 답은 1번입니다. 됐냐 여기까지? 26번 시작. 이건 빨리 풀었어야 되는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닌데 26번 가볼게요. 26번 맞죠? 26번이야. It's의 밑줄쳐있네요. 받는 말이 단수냐 복수냐 소유격성은 뭐잖아. 그지? 단수냐 복수냐. 여기 이제 맨 처음에 보시면 We tend to associate 바로를 묻고 associate A with B. Trolling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Trolling이요. Trolling은 뭐라고 쓰는데요? 온라인상으로 희롱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Trolling. 했냐? 온라인상에서. 우리는 관련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희롱을 유명인이나 기자들이나 그리고 어떤 누군가, 근데 어떤 누군가인데 감히 공유하는 사람, 강한 의견을 온라인에 공유하는 사람. 했냐? 뭐, 우리나라는 빨리 망해야 돼. 뭐 이런 거 얘기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좀 이런 애들이잖아. 그치? 이 트롤링이라고 합니다. 이걸 탑픽은 트롤링이고. 하지만 트롤링은 doesn't just affect people in the public eye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그랬고 some of it를 했어. 그것의 피해자들 일부는 그랬죠. it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트롤링이죠. 그죠? 단순히 it 괜찮다고 그지? 1번은 괜찮고 2번 가볼게. it은 뭔지 모르겠고요. can be 동사고 지금 보호자에 써 있습니다. can be sending 동명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어요. 됐어요? 해서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threatening message라고 뒤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ing 능동인 거 괜찮고요. 됐나요? 그래서 2번도 괜찮은 것 같다. 3번 가볼게요. 빨리 풀었어야 되는 이유가 답이 3번이라서 그렇습니다. 왜요? 비유수추가 나와 있잖아요. 아까도 했던 거잖아요. 주어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비유수추. 사람일 때는 뭐 써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ing 쓰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죠. 뭐만 되게 익숙하다. 됐어? 그래서 seeing이 답입니다. 됐냐 여기까지? 그 다음요. being trolled. 이거 해석해보면 알겠지만 트롤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이해됐냐? 트롤 당하는 사람. 그래서 being PP 형태, 수동의 형태 맞습니다. 동명사나 분사의 수동의 형태 being PP요. 됐어요? 트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트롤 당하는 사람들, 희생자들 얘기하고 있어. 됐어? 그거 맞는 거고. 5번은 앞에 보니까 컴마가 있고 where이라는 관계 부사를 썼습니다. 뒤에 완벽한지 불완전한지만 따지시면 되잖아. 그쵸? people, 사람들은 게시합니다. 커멘트를. 어때요? 완벽해요. 괜찮다. 됐을까요? 27번 마지막 풀어보세요. 시작.
1분 지났는데요. 이것도 빨리 맞췄어야 되는데. 1번 봐보세요. 고개 들어보세요. remain 나와있죠. stable의 밑줄입니다. remain은 자동사라는 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얘는 1형식 아니면 2형식에 쓰입니다. 그들은 need to remain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stable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형식으로 쓰였고요. 뒤에 형용사 보고 쓴 겁니다. 됐니? 형용사로 해서 괜찮더라. serve요. these things가 주어고요. serve가 동사고요. what purpose 얘가 목적입니다. 됐습니까? 틀린 거 없습니다. 알았지? serve는 타동사. 3번 falling 해석해 보면 알겠지만 떨어지는 나뭇잎입니다. 떨어지는 나뭇잎. fallen leaf라고 하면은 떨어진 낙엽, 저기 떨어진 나뭇잎이니까 낙엽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뭐야 날아가는 물체, 로켓, 에어플레인, 벌스 얘네들은 something in common 공통적으로 뭘 갖고 있는데 안정을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아갈 때 뭐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이렇게 낙엽이 떨어진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 현재 분사 괜찮고요. 4번이 답입니다. 앞에 멋지 안 보입니까? 비교급 강조 썼어요. Fall은요. 비교급이 두 개입니다. Father가 있고요. Father가 있습니다. 두 개 다르다는 거 알죠? Father는요. 눈에 보이는 것. Father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Father는 거리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 Father는 정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비교급이요. 됐니? 그래서 근데 요즘 잘 구별 또 안 하는 것 같아. 언어가 바뀌면서. 답은 Father 써줘야 돼요. 됐어요? 근데 Father도 답을 괜찮다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Help 다음에 keep이 밑줄돼 있는데 Help는 뒤에 투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잖아. 근데 to는 뭐 가능하다고? 생략 가능하다고. 됐냐? 괜찮다고. 됐어?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되셨어요. Eu já não vou dizer.